보입니다. 자, 이번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0번대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뭐 수능 트렌드도 약간 그렇고 주제 제목 있는 그 쪽수가 요즘 점점 어려워집니다. 옛날에 이제 빈칸이 강세였다면 이번에 이제 20번부터 21번 특히나 여러분들 그 함축의 밑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맞추는 부분 있죠. 그 문제 신유형인데 얼마 안 돼 등장했지.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1번이었나? 그걸 좀 많이 틀리신 것 같은데 일단 2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자, the dish you start with 여기서부터 갈게. 주어는 dish야, 그렇죠? 여기 묶여있듯이 you부터 with까지는 앞에 있는 dish 수식해주는 관계사절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숨어있고요. with 다음에 나와있는 뭐가 없어? 전치사는 목적 없잖아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음식은 음식인데 dish는 이렇게 접시라기보다는 음식이죠. 음식인데 당신이 뭐뭐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얘기 with가 왔고요. 결국에 당신이 처음에 먹는, 처음에 시작하는 요리가 되겠죠. 요리가 serves as 같은 건 무슨 의미? 뭐뭐의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죠.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nchor food라고 나와있지, 그치? 닻을 내리는 닻이라고는 뭔가요? 배에서 쓰는 그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 밑으로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치? 결국에는 뭐 하는? 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주죠. 물살을 떠내려가지 않게. 자, 그런 역할을, 닻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음식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어디에 있어서? For your entire meal이니까 식사는 식사인데 어떤 식사? 끼니? 전체 식사가 되겠죠. 전체 식사에서 닻을 내리는 음식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보시면 실험들이 이해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얘기지. 접속사 되시고 얘는 생략해도 되죠. 덱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사실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people eat nearly 50%입니다. 얘는 이제 거의죠. 거의라는 뜻이죠. 가까이가 아니라 얘는 거의. 거의 이제 50% 정도 더 먹는다는 얘기죠. Greater quantity니까 얘는 양이라는 얘기고요. 더 많은 양의 50% 정도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of the food니까 뭔가요? 뭐의 양인가요? 음식이 아닌데 어떤 음식이야? 또 뒤에서 주심이 they eat first 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숨어있고 그들이 처음 먹는 음식이 되겠죠. 그들이 처음 먹는 음식에 더 많은 양을 먹는다는 얘기 50% 정도 먹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뭐가 될까요? 식사 순서와 그 다음에 뭐와 여기까지 보시면 먹는 양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죠. 식사 순서와 뭘 먼저 먹는지에 대해서 먹는 양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두 가지를 봤을 때 처음 먹기 시작하는 요리가 닻을 내린다. 두 번째로는 이제 50% 정도 더 먹는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If you start with a dinner rol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dinner roll로 만약에 당신이 시작한다면 식사를 이런 얘기죠. 롤이 뭘까요? 얘는 약간 모닝빵 비슷하게 생긴 빵이야. 빵 종류인데 만약에 당신이 디너 롤로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뭘 시작한다면 피니를 식사를 시작한다면 이런 의미겠죠.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샐러드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냥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있는데 빵을 집었다는 얘기. 맨 처음에 디너 롤로 시작한다면 You will eat more starches. 무슨 빵이니까 더 많은 무엇을 녹말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less protein은 무슨 뜻? 더 적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fewer vegetables 하면은 더 적은 양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dinner roll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뭘 많이 먹는다? 얘를 dinner roll 자체를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 먹었으니까 그럼 빵을 더 많이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야채라든지 아니면 이제 단백질 이런 것들은 섭취를 덜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갑자기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갑자기 명령문 Eat the healthiest food라고 나와있죠 On your plate first 라고 나와있고 먹어라, 갑자기 먹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럼 여기 위에까지는 무슨 얘기? 환상을 제시해준 거죠 그런 현상이 있어 라는 거야. 결국에 그 현상이란 뭐였어? 한마디로 그냥 처음 먹는 음식을 사람들은 많이 먹게 된다. 이거야. 현상을 알려줄 거야. 사람들은 주로 그래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명령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봐 라는 여기서는
어떤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주는 거죠. 해결책 제시. 자, 그런 현상이 있으면 문제가 당연히 벌어질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 디너를 먼저 먹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건강에 좋은 야채라든지 샐러드 이런 거 안 먹겠지, 그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야. 어떻게? Healthiest food이니까 무슨 얘기? 최상급이죠. 가장 건강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봐 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먹어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 먼저 먹는 음식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니들이 의식적으로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많이 먹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부분부터가 약간의 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 해결책 갑자기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 주제문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출제 가능성이 있다 정도 포인트는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As age old wisdom suggests 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말 그대로 age old니까 나이가 많은 그런 wisdom, 지혜가 되겠죠. 오래된 지혜가 suggest 뭐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 제안 말고 암시하듯이 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이제 오래된 지혜에 따르면 이 정도는 보셔도 되고요. 따르면 this usually means 라고 나와있지. 이것을 보통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starting with your vegetables or salad 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앞문장이 되겠죠. 앞문장에서 얘기했었던 무엇?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먼저 먹는 건 같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먼저 먹는 것은 starting with your vegetables or salad가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starting with your vegetables or salad, 야채라든지 샐러드 자체가 지금 위에서 얘기했었던 이게 뭐냐? 가장 건강한 음식이죠. 예시가 되겠지. 필자가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음식인 채소나 샐러드를 먼저 먹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걸 먼저 먹게 되면 너네들도 많이 먹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보자. 그다음 장 보시면 If you're going to eat something unhealthy 라고 나와있죠. 일단은 이제 어법상으로 띵으로 끝나는 계열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뒤에서 주시면 하시겠지. 자, 그래서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 건강에 좋지 않은 무언가가 되겠죠. 그래서 unhealthy something이 아니시죠. 그래서 만약에 be going to니까 뭐 하려고 한다면 미래 표현이죠. 먹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무언가를 먹으려고 한다면 이라는 의미. 자, at least 적어도 최소한이라는 의미시겠지. 명령문입니다. Save it for last 라고 나와있죠. 마지막 순서로 그것을 남겨두고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it 같은 경우는 건강에 좋지 않은 무언가가 되겠고 그걸 마지막으로 먹어봐 이런 얘기지. 정말 많이 먹고 싶어서 정말 좋아해서 손이 먼저 가더라도 일단 남겨두고 채소라든지 아니면 샐러드 이런 거 먼저 먹어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왜? 처음 먹는 거 많이 먹으니까 건강이 좋으라. This will give your mind an opportunity 라고 나와있죠. This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앞문장에서 나왔었던 뭔가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마지막으로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쪽에 나와있고요. 자, 사용식이죠. 당신의 몸에 무엇은 기회를 제공할 거야, 기회를 줄 거야 이런 얘기지, 그치? Opportunity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Ability도 마찬가지. 투정사가 뒤에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수식을 해줍니다. 할 기회야, 할 기회. 자, Fill up on 같은 경우는 뭐뭐로 채우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뭐로 채우다, 뭐뭐로 채우는 기회가 되겠죠. 뭘로 채워? Better options이니까 더 나은 옵션들, 선택 안들로 채운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 나와 있는 Better options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었던 샐러드라든지 야채가 되겠죠? 샐러드나 야채로 채우는 기회를 줄 거야. 난 얘기지.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move on to 입니다. 일단 move on에서 끊어놓기 됐는데 move on to가 함께 쓰이면서 어디 어디로 이동하다 라는 얘기. 이동하다. 자, searches. 아까 얘기했었던 그 디너롤에 많이 들어, 빵에 많이 들어있는 녹말이라든지 아니면 sugar dessert니까 설탕이 많이 있는 그런 디저트. 상대적으로 뭐 better options. 샐러드나 야채보다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겠죠, 그렇죠? 여기로 마지막으로 남겨뒀던 이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샐러드나 야채로 채울 기회를 주잖아.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뭐 꼬거나 심오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 나와있듯이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혹은 뭐 당위성입니다. 왜? 그 이유는 뭐였어?
먼저 먹는 음식을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번은 뭐, 뭐 믿거나 말거나 20번은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와있는 그래프 구조 분석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나와있는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정리 부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각각의 구문을 먼저 보시고 구문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두 개 패턴으로 각각의 구문 어법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 내용이 뭔지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래프 구조 분석까지 도입, 설명 예시, 그 다음 로지 구현 이렇게 봤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번은 그럼 좀 문풀기 문제로 이제 출발을 했던 것 같고 2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함축음이 주로 쉽지 않았던 문제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이제 뭐 차근차근 읽어보면 아예 뭐 못 풀만한, 아니 이해가 안 될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어떤 얘기였죠? 자, 보시면 authentic이 무슨 의미인가요? authentic 실제적인, 실질적인 혹은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야. 실효성 있는 이란 얘기죠.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실효성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실효성이 뭘까? 실효성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되겠죠. 쓸 수 있는 이란 얘기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실효성이 있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바디랭귀지죠. 말 그대로 이제 몸짓 언어가 되겠지. 바디랭귀지까지가 주어. 그 다음 is more than the sum of individual signals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문장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아리송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more than 이게 무슨 뜻이야? 얘가 이상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뭐 이상이다라는 표현 때문에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뒤에 봤더니 sum은 뭐야? sum 합이죠. 합계입니다. 여기서 sum 같은 경우는 합인데 individual signals입니다. individual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이라는 의미죠. 개별적인 신호 꾸며주는 거예요. 개별적인 신호의 합계 이상이다.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도대체 뭐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몸집어넣어 개별 신호의 합계이죠. 솔직히 이 문장만 보고 여러분들이 아, 그 내용이구나. 아, 그 말이구나.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한 문장으로 파악하라고 준 문장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을 먼저 보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보시면 When people walk 라고 나와있죠? 보시면 사람들이 뭐 할 때 Work from this rote memory dictionary approach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work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 의사소통하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의사소통하다, work 같은 경우는 앞에서 뭐 어떤 몸짓 언어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signal 어떤 신호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때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뭐로부터 뭐뭐로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보시면 rote memory가 기계적인 암기야. 기계적인 암기. 기계적 암기. 즉 동격이죠. 뭔가요? dictionary approach는 사전식 접근법이 되겠죠. 사전적인 접근법이 기계적 암기로부터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라는 단서를 줬어.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데 기계적인 암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그는 they stop seeing the bigger picture입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림이라는 하면 항상 상황을 얘기하죠. picture, 더 큰 상황. 더 큰 상황, 그림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bigger picture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라고 했을 때 그냥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다양한 diverse aspect가 되겠죠. 사회적 인식의 다양한 측면이 되겠죠. 모든 사회적 인식의 다양한 측면 자체를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전식으로 접근할 때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body language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예시를 좀 들어주는데 instead, 대신에 They see a person with crossed arms 라고 나와있죠. 보시면 with crossed arms가 앞에 person 숨쉬켜주는 부분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어떤 사람? crossed arms니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죠.
탈천을 끼고 있는 사람을 그들은 본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한다? Reserved, angry. 과묵하고 화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They see a smile and think happy라고 나와있죠. 보시면 그들이 이제 미소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한다? 아, 미소 짓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가 누군가요? 데이, 데이 같은 경우는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 누군가요? 앞에서 나왔었던 기계적 암기라든지 사전적 접근 이 사람들이죠. 기계적 암기는 사전적 접근법을 통해서만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데이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보더라도 이게 팔짱 됐어? 아예 과묵하네. 저 사람 과묵하네. 화났네. 두 번째 미소지요? 아, 네, 행복하네. 저 사람 행복했지. 웃잖아 봐봐. 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뭘 뿐이야? 기계적으로 안 돼요. 팔짱 끼면 어떤 식보다 과묵하고 화난 것이다. 미소 지으면 행복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남아있는 거죠. 머릿속에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야. 기계적 관계를 통해서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use a firm handshake. firm 같은 경우는 강도가 센이라는 의미야. 센. 자,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센 악수를 이용한다. 한마디로 악수를 세게 한다는 얘기야. 악수를 세게 한다. 얘도 하나에 보면 악수도 센 악수도 뭐가 될까요? 얘도 바디랭귀지 해가지고 바디랭귀지 이번에 이용하는데 앞에서 뭐였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오해하고 있고 이용할 때도 표현할 때도 잘못 표현한다는 얘기야. 센 악수를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Show other people who is boss. 사용식입니다.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을? Who is boss? 누가 윗사람인지 보스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센 악수를 사용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머릿속에 뭐가 박혀있는 거야? 내가 보스니까 이 힘을 보여주려면 악수를 세게 해야 돼 라는 거죠. 전혀 뭘 고려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나 맥락, 더 큰 diverse aspect 아까 나왔었죠, 그죠? 다양한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1차원적으로 팔짱 기용하나지, 그 다음에 세게 악수를 해야 보스지 이런 내용이 남아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trying to use body language by meaning of body language dictionary 라고 나와있고 일단 주어 자체가 동명사고요. trying부터 굉장히 깁니다. 이때는 이제 어법 주의해야죠. 동사가 입니다. 단수 동사 지금 동명사 두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식으로죠. 자, 뭐뭐 하는 것은 이란 얘기야. Try to니까 노력하는 것은 이란 얘기입니다. 무엇을? Use body language니까 어떤 몸짓 언어를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란 얘기인데 중간에 by, ing가 왔으므로 얘는 무슨 뜻? 뭐뭐 함으로써 하는 얘기죠. 뭐뭐 함으로써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그 다음에 무슨 뜻? body language, 몸짓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사전을 보고 어떤 몸짓 언어, body language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까지가 주어. 그것은 어떻다? is like ing, 뭐뭐와 같다 이런 얘기죠. 뭐 하는 것과 같다? trying to speak French 하면은 프랑스어를 하는 것과 같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뭘 보고? 프랑스어 사전을 읽고 나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다, 어떤 영어로 막 이제 프리토킹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사전을 외운 사람 있나요? 없죠. 여기서 사전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진짜 사전적 의미만 담고 있는 상징적으로 이런 거죠. 맥락 고려가 전혀 안 되겠죠. 아니면 상황 고려가 전혀 안 되겠죠. 사전은 그런 거죠. 근데 프랑스어 사전을 보고 프랑스어를 하려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결국에 몸짓 언어를 아까처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계적 암기로서 결국에 뭐로 이어지냐면 얘가 사전이란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나왔었던 실효성이란 이어집니다. 사전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사전을 통해서는 실제 상황에서 실제 사회에서 쓰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things tend to fall apart 라고 나와있고 fall apart는 여기 나와있지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것들이란 얘기인데 어떤 뭐 상황으로 봐도 되고 요소로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태그 투죠. 분리되는, 아예 분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봤더니 inauthentic mess, 아까 나왔었던 authentic의 반대가 되겠죠. 실효성이 없는 엉망인 상태로란 얘기가 되겠지, 그치? 분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야, 상황이. 맥락을 고려 안 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그냥 사전 보고 아 이런 봉지가 없나 이런 뜻이구나, 아 이거는 이런 뜻 쓰면 되겠구나, 그냥 외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 그런 경우에 당신의 행동들은 seem robotic, 어떻게 보인다? 로봇처럼 보인다는 얘기 무슨 얘기? 어색해 보인다는 얘기죠. 어색해 보인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awkward, 서툴은 어색한,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드리면 clumsy라는 단어죠. 서툴은 어색한, awkward, clumsy, 그 다음에 부자연스러운, unnatural, artificial, 인공적인, 이런 것들 굉장히 어색하죠. 맥락 고려 안 하고 당연히 어색해 보이고, 그 다음에 your body language signals, 당신의 몸짓, 언어 신호들은 are disconnected, 아까 for apparent랑 이어지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게 다 단절되고 분리된다는 얘기. From one another 같은 경우는 얘가 보셨는데 one another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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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짓 언어 신호가 서로 단절된다는 얘기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원래 상황이 산성에서 이어져야 되잖아. 근데 사전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암기했으니까 첫 번째 행동이랑 두 번째 행동이랑 다 따먹는 거야. 내가 이 감정 표현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감정 표현해야지 했는데 상황에 고려 안 하고 그냥 막 외운 대로 쓰다 보니까 다 서로서로 따오는 거예요. 몸짓들이 굉장히 로봇처럼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다시 첫 문장으로 가서 이때 말씀을 드리면 거기까지 본 상태에서 첫 문장으로 가볼게요. 아까 얘기했었던 합계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별 신호라는 건 개별적인 각자의 몸짓 언어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각자의 몸짓 언어를 단순히 합쳐놓은 것 이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효과적인 몸짓 언어잖아, 그렇죠? 실효성이 있고 한마디로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달이 잘 되는 그런 몸짓 언어 자체는 이것 그냥 합쳐놓은 게 아니란 얘기야.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걸 그냥 합친다고 해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걸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 개별적인 각자의 몸짓 언어를 합쳐놓는다라고 해서 효과적인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바로 효과적인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좀 셌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갈게요. 자, 그렇게 다 따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you end up in 무슨 뜻?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죠. 결국 뭐뭐 하게 되다 end up in 이지 결국엔 confused 무슨 뜻? 혼란스럽게 하다는 뜻이죠. 타동사입니다. 나왔던 뒤에 the very people, very 같은 경우는 명사 앞에 쓰이면 명사 강조가 되겠죠. 바로 그 사람들이야. 바로 그 사람들을 뭐 하게 된다? 혼란스럽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대시 숨어 있고 그 다음 attract에 대한 목적어 배어있죠. 얘가 선행사 바로 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You're trying to니까 뭐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attract, 마음을 끌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왜? Because your body language 왜? 당신의 몸짓 언어 자체가 just ring for us 무슨 뜻? 잘못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Ring for us 같은 경우는 잘못 전해지다 전달되다 이런 얘기예요. 다 따오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다 따오니까 그래서 나 화났어 라는 표현을 무조건 활짝 뛰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암기했으니까 나 화났어 이거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행복해 막 웃는 거예요. 사실은 웃지 않아도 행복할 수도 있고 웃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럼 팔짱을 끼고 있다고 해서 꼭 과묵하거나 화난 건 아닐 수 있지. 근데 그런 각자의 상황들이 있는 건데 그런 고려를 안 하고 그렇게만 한 가지 뜻으로만 사전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질문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네, 링이라는 뜻이 전달하다는 뜻이에요.
아, 링포스가 합쳐져서 수거처럼 쓰는 거예요. 합쳐져야 되지만 잘못 쓰는 데는 그렇죠. 원래 링 같은 경우는 동사로 쓰면 이제 물리다는 뜻이야. 뭐 배소 이거 물리다, 종이 물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 뒤쪽에 글의 구조 분석에서 써 있듯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답 찾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물론 함정이 일본에 있었는데요. 근데 일단 고난도 내용 자체는 고난도긴 하고 그리고 이제 출제 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 위주로 좀 보세요. 알겠죠? 키워드 일부러 영어로 써드렸어요 이번에. 키워드를 잘 봐주시고. 지향적인 뜻입니다. 오리엔트 같은 경우는 방향이나 방향. 목표 지향적인 마인드셋, 사고방식은 그냥 주어. 그냥 캠프레이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엇을? 요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요 효과, 요요 현상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어디에서? 다이어트 쪽에서 요요 일어났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단 물론 그런 상식도 좋긴 좋지만 그래도 일단은 모든 질문 자체가 어떤 용어, 전문 용어를 모른다라고 해서 오프로드했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많은 runners 하면 달리는 사람들이죠. 달리기 선수들, 주자들이 work hard for less 하면은 몇 달 동안이라는 얘기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but as soon as you lose it, 하자마자 라는 뜻이 되겠지. 하자마자 그들이 운동 선수들이 cross the finish line이 있을 때 또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하는 뜻입니다. 지나가자마자 한마디로 결승선 통과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 경기가 끝났다는 얘기죠. 경기 끝이죠. 경기 끝. 그러자마자 they start training. 경기 끝났으니까 어때? 훈련을 하는 것을 멈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많이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배우들이 배역을 위해서 살을 찌웠다가 다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반대로 나는 살을 뺐다가 작품 끝나면 갑자기 먹기 시작하는 참았던 것들 있죠. 그런 거라든지 운동선수들이 이제 대회를 위해서 식이요법 하고 그 다음에 뭐 수면 관리하고 하다가 대회 끝나자마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거죠. 훈련 그만하는 것처럼 쉬는 것처럼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e race, 그 경기라는 것은 is no longer 이런 거 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경기 자체가 끝나버렸다는 얘기야. 경기가 없다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마리미때 하면은 뭐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그곳에 존재하지 않다. 끝났으니까. 결승선 통과했죠, 그렇지? 그럼 이전에 어땠어?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 경기, 경주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해줬었다는 얘기지. 경기가 있으니까 1등 해야 되니까. 먹고 싶은 거 참고, 그 다음에 놀고 싶은 거 참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When all of your hard work is focused on a particular goal 이라고 나와있죠. 자, 보시면 자, 모든 당신의 노력 자체가 열심히 했던 노력 자체가 is focused on, be focused on이 무슨 뜻? 어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지다는 뜻이 되겠죠. 송태 표현인데 어디에 특정한 어떤 목표의 초점이 맞추어질 때라는 얘기입니다. What is left to push your forward after you achieve it? 이라는 의문문이 왔는데 여기서 what 같은 경우는 의문을 삼아야 되겠죠. What is left to 무슨 뜻? 무엇이 남아있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도대체 뭐가 남았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정한 목표에 노력이 집중될 때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뭐해? To push your forward 하면은 무슨 뜻? Push forward니까 무슨 뜻? 얘는 이제 누가 대명사니까 일단 어수는 고정이 돼야 되겠지. 왜냐면 얘가 이어공사죠. Push forward. 앞으로 나가게 하다는 뜻입니다. 전진시키다는 뜻이죠. 네. push forward 그 부분이 동사인 거예요. 총정사예요, 동사. 뭐 하기 위해서? 그럼 이유는 네. 당신을. 아니 이거 동사. 얘가 push forward 어쩌고 네.
근데 이제 목적어인데 push forward 유가 아니라 대명사일 때는 push forward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일반 명사면 상관없어요.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상관없는데 가운데 들어가줘야 돼. 무슨 보션이냐 하겠지. 그래서 이제 당신은 앞으로 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앞으로 밀고 나간다는 얘기는 앞에서 나왔었던 뭐라고 했을 텐가요? 동기부여죠. 머리 메이트. 그래서 당신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도대체 뭐가 남아있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한 이후에 그것을, 그것이라고 하는 뭐가 될까요? Particular goal이 되겠죠. 특정한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그럼 도대체 뭐가 남아있니? 너한테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도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고도 네가 동기부여 할 수 있을 만하게 남아있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This is why가 나와있습니다. This is why 같은 경우는 This is because랑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직역하자면 This is why 보셨듯 이것이 바로 뭐 하는 이유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This why, This is why 같은 경우는 뒤쪽에 결과가 오죠. 그냥 쉽게 This is why는 그래서 뭐뭐 하는 걸 선택해준 게 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뭐 하는 이유이다 보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find themselves returning 이런 거죠. 오형식 find입니다. 오형식.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 하는 그들 스스로 returning 목적격 보호하는 return to the opposite 돌아 되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They're already habits니까 yet 오래된 습관들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겠죠. 뭐한 이후에 accomplishing a goal 하면은 목표를 성취한 이후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목표를 성취한 이후에라는 얘기는 달리기 주자가 대회가 끝났어. 경주가 끝났다. 그 다음에 옛 습관들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참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옛날 습관으로 한다는 얘기. 폭식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the purpose of setting goals is to win the game 이런 거 나와있죠. 보시면 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의 목적은 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goals is가 붙어있지만 결국에 주어 포인트는 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묶으면 얘가 주어, 단수 동사 단수 is가 맞겠고 자, 그러면 이제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목적, purpose는 그 다음에 is to 정사하는 것이다 라는 보호자의 동정사 win the game, 경기를 이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목표 설정하는 이유 자체가 경기 이기기 위해서고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의 목적은 경기를 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 구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얘는 목적이 아닌 과정이 됩니다. 준비 과정이 되겠죠. 준비 과정에 대한 목적 자체는 경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목적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요건데 결국에 이제 true long term thinking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진정한 장기간의 사고는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거 나와 있고 goal is thinking 여러분들 말 그대로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사고인데 goal is thinking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결국에 필자가 얘기하는 건 그렇다면 아예 목표를 세우면 안 될까? 이걸까? 목표를 세우지만 이걸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목표가 없어야 한다든지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사고 그러니까 너무 목표에 매달리지 마라 이런 얘기지 목표 세우지 마 이건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긴 세우되 너무 목표 지향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목표를 지향해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얘기야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얘기고 자 그래서 보시면 그것은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any single accomplishment 하면 어떤 하나의 성취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진정한 장기적 사고라는 것이 하나의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about cycle of endless refinement입니다. refinement은 무슨 때? 얘는 뭐 정제. 사전적 의미는 재련이라는 뜻인데 정제 재련이 뭐냐면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다듬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듬기. 계속 다듬는 거죠. 자, 끊임없는 endless니까 끝없는 정제 재련 다듬기와 그리고 계속적인 continuous improvement 개선 개선에 대한 주기 순환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장기적 사고라는 것이 바로 이거란 얘기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키워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잘 받으세요. 이 자리를 잘 받으시고 내용이라든지 끝없는 정제와 그 다음에 지속적 개선의 순환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결국에 끝없이 가란 얘기고 한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멈추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 달성했어 끝 이게 아니라 끝없이 다듬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Is your commitment to the process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은 당연히 어법상으로 중요하긴 하겠죠. 이때 강조 부분입니다. 특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란 얘기야. 강조 포인트는 이죠. It is not that side에 있는 친구 뭐 하는 것이 will determine your progress는 당신의 결정 발전 자체를 결정 지을 것이 바로 얘야 라는 강조 포인트가 되겠지. 그치? 여기서 이제 that 같은 경우는 위치로 바꾸고 상관없어요. 이때 강조 부분에서 커미트먼트는 뭔데? 얘는 전념 헌신이죠. 전념 헌신에 대해서 여기서 2는 전치선입니다. 어디 어디에 대한 이런 얘기죠. 결국 여기서 역시나 it is that 사이에 있는 이 단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process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었던 특정한 목적이랑 반대가 되겠죠. 과정과 목적인데 한 가지 목적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아예 놔버리는 경향이 있다. 라는 얘기지, 그치?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 목적에 치중하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헌신 전념이 바로 당신의 발전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그래서 목적보다는 과정에 치중해라 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이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화장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한숨 쉬. 다른 거 또 안 나왔지. 다음에? 항상 들고 있어. 늘 들고 있어. 언제 네가 시간을 못 하겠다. 네. 뭐 이동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 이게 너무 크다. 네. 이제 작게 먹고 줄게. 아니 수첩에 좀 내도. 네. 나 그거 밖에 없어. 진짜 네가 잘하고 싶은 거 있어. 아 쌤, 그리고 그 삼과 실전 실험 문제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뽑아주자. 아니 잃어버린 건 아니고 그냥 네. 한 번 더 줄게. 네. 알았어. 삼과만. 삼과 네. 쌤, 저 그리고 삼. 삼과 사가 답지가 둘 다 없어요. 답지 뭔 답지? 그러니까 실전 실험 문제요. 사과는 오늘 줬잖아. 문제. 문제. 아 이거 사과. 삼과. 납치가 삼각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삼각고를 집에 갖고 왔는데 볼 수 있나요? 네. 여기에 있는 거 그거 제가 학교에 수업 들을 때 뭐 붙여야 하는 게 있는 걸로 모르겠네. 삼각 문제? 문제 아니라 질문에 원래 R이라고 적혀있는데 E즈로 붙여야 하는 거. 아 본문에서? 네네. 그거 이즈로 맞다고 해주셨어? 네. 이즈로 가네? 네, 이즈로 가네요. 거의 되는 거죠? 아, 쌤 아세요? 무슨 품조고 푸드? 맞나? 맞아요. 그 푸드 스위치 이즈냐 아니냐? 맞네. 교과서 이즈로 나와있지. 네, 그런 거죠. 뒤에 잡혀있어. 있으신 분들은 꺼내셔서 수정을 좀 하시고 이 부분이죠?
여기서 source of food 다음에 여기서 are이라고 나와 있어. 비동사 자체. 근데 교과서에는 아마 is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re이 아니라 is로 하는 게 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is로 하는 게. 왜냐면 이 부분이 사실 source of 같은 경우가 사실 초점을 토스에 맞추느냐 아니면 푸드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반복수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어떤 자료 같은 경우는 is로 나와있고 어떤 자료가 are로 나와있거든. 근데 일단은 is로 학교에서 토니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is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is로 아마 그럼 주어 부위를 푸드에 두신 것 같아요. 1100만 원의 음식으로 가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체크를 해보세요. 이거는 이수로 붙여보시고 학교 선생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야 돼. 되기 때문에 이어서 봅시다. 이어서 안녕히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죠. 그렇죠? 다른 어떤 것과 같이 involving 앞으로 하면은 어떤 것인지 또 뒤에서 주시. involving이니까 무슨 뜻? 무엇을 포함하는 이라는 얘기는 수반하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함유하고 있는 달고닿는. 자, 그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수반하는 다른 어떤 것들과 마찬가지로라는 뜻이 되겠고 컴패션은 뭐야? 연민 동정이야, 동정. 동정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뭐 남을 친근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takes practice 하면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냥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연민이라든지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we have to work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 자, 우리는 have to work니까 노력해야만 한다, 열심히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보시면 뭐에 있어서 at getting into the habi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getting to the habit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습관 들이다 라는 뜻이야. 습관에 들이는 데 있어서 기르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습관인지 동격이죠. standing입니다. 앉았습니다. 보시면 stand 같은 경우는 원래 서 있다 혹은 그냥 있다 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있다 라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 라는 얘기인데 어떤 습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n their time of need 하면은 자, need가 여기서 무슨 뜻? 본격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이라는 뜻이죠. 자, 본격에 처해 있는 그들의 시기에 이런 뜻이죠. 그들이 본격에 처해 있는 어려울 때라는 얘기야.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습관을 기르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려울 때 자, 굳이 왜 어려울 때라고 했는지 일단 봅시다. Sometimes 때로는 offering help 하면은 도움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is a 무엇이다 simple matter 같은 경우는 문제 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일일 때도 있어요. 도움 주는 게 보시면 that does not take us 하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 does not take us far out of our way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take us far out of our way니까 our way 같은 경우는 우리의 뭐가 될까요? 우리의 길인데 길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데려간다는 얘기야. 직역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길은 우리의 일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길이라면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take far out이니까 데려간다는 얘기죠. 일상으로부터 멀리 바깥으로 데려가지 않는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일상을 벗어나게 하지 않는 간단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굳이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도라는 게 무슨 얘기? 막 예를 들어서 쌤이 이제 이 일을 하면서 학원 일을 하면서 원을 가르치면서 그냥 쉽게 뭐 이 일을 지정받지 않고 내가 돈을 줄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있다는 얘기. 남을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있다는 얘기죠. 내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 출근할 때 출근하고 퇴근할 때 퇴근하고 평소처럼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뭐 하루 정도 쉬고 하면서 자 이제 remembering to speak 그게 뭔데라고 해서 부연 설명이죠. 그게 뭔데? remembering 첫 번째 뭐 하는 거? to speak a kind of word 하면은 remember 충전사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 뭐뭐 할 것을 미래에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는 얘기겠죠. 결국 여기서 이제 speaking은 안 된다는 얘기. 법상으로는 둘 다 되지만 의미상으로는 안 되죠. 과거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니까, 그치? 자, 그래서 앞으로 뭐 해줄 것을, 친절한 말을 해줄 것을 기억하는 것 정도? 누구한테 someone who is down 하면 굉장히 의기소침이 다운되어 있는 누군가에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일상 속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간단한 simple manner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네 가르치면서 그런 것처럼 학생들 중에 너네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요. 잘 안돼가지고 공부가 안돼서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다가가서 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아무튼 잘하면 되지 이 정도 말해주는 거 이게 되겠죠. 그걸 기억하는 것 혹은 두 번째는 뭐 하는 건 spending an occasional Saturday morning이라고 나와있죠. 보시면 이따금의 토요일 오전을 보내는 거죠. spend 시간 ing입니다. spend 시간 ing 같은 경우도 뭐 하는데 시간 보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volunteering은 뭐 하는데 자원봉사하는데 시간 보냈다 이런 얘기지. 보시면 for favorite things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일로서 대의 명분인다는 뜻도 있긴 했는데 좀 너무 거창한 얘기긴 한데요. 그냥 개인적인 일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그런 자원봉사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주말에 일 안 나갈 때 그 정도 같은 경우 선은 어때? 뭐 일상을 벗어나진 않죠. 근데 도움을 줄 수 있지. 그치? At other times, 그렇게 간단한 게 있는 반면에 다른 때에는 어때? Helping involves some real sacrifice 라고 나와있죠. 돕는다라는 것은 몇몇의 real sacrifice니까 정말 리얼한, 진정한 무엇은 희생을 수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희생을 수반한다는 얘기는 진짜 뭐 이 정도 차원을 벗어나서 남을 돕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되게 많죠. 내 일을 그냥 그만두고 어딘가 훌쩍 떠나서 자원봉사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누릴 것들을 다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at other times 같은 경우는 다른 때에는 이지만 그냥 다른 때에 이렇다 라는 그냥 다른 때 설명이 아니라 여기서는 약간 비교 대조의 의미가 있어요. 간단한 일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일 엄청난 도움이라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문장 삽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의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at other times 왜냐면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반전은 아닌데 내용상으로 그래. 뒤로 넘어갑니다. A bone to the dog is not charity. 여기로 가시면 자 뼈는 뼈인데 누구에게 주어지는 뼈인가요? 개에게라는 뜻이죠. 개에게 얘 전체적 투여 자 강아지에게 주어지는 뼈는 is not charity 하면은 자선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 잭 러더니 observer 같은 경우는 얘는 언급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관찰하다 아니면 법을 준수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다 언급하다는 뜻이 있어요. 코멘트하다. 자 charity 자선이라는 것은 있어 그게 아니라 그냥 개가 있다 뼈를 준다 이게 자선이 아니고 자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뼈는 뼈인데 어떤 뼈? Shared with the dog when you're just as hungry as the dog 라고 나와있지 그치? 자 보시면 뼈는 뼈인데 어떤 뼈? 지금 PP형태로 꾸며주죠. 보시면 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누어지는 거니까 자 개와 함께 나누어지는 뼈다 자선이 근데 단서가 없습니다. 뭐 할 때? When you're just as hungry as 니까 SS 동급비교죠. 네가 누구만큼 그 강아지 개만큼이나 배고플 때 주어지는 뼈가 진짜 자선이지 라는 느낌이에요.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해야 되는 이 네가 뭐 할 때 배고플 때라는 얘기는 어려울 때라는 얘기죠. 어려울 때
어려움을 깨쳐놔주는 게 진짜 자선이지. 내가 뼈가 남아도나, 걔한테 줄 뼈가 너무 남아도나, 우리 집에도 막 쌓여있어.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개한마리가 있어. 그 많은 나무 수백 개 중에서 하나 준다. 이게 자선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짜 뼈가 하나밖에 없는데 인간인 나로서도 배고파서 이걸 먹어야 될 상황일 때 그때 주는 게 자선이라는 거죠. 진짜 어려울 때 라는 자선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 if you practice, practice는 뒤쪽에 동명사 쓰죠. ing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 자 우리가 뭘 연습할 때 taking the many small opportuniti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가지는 것을 이라는 얘기죠. 갖는 것을, 취하는 것을 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이제 작은 기회들인데 어떤 기회들인지 또 충전사가 뒤에서 형용사적인 수식이야 도울 기회가 되겠죠. 남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작은 많은 기회들을 얻는 것, 그 자체를 연습하는 것이 그런다면 we will be in shape to act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be in shape 충전사 같은 경우는 얘는 뭐뭐 할 준비가 되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역하자면 형태가 잡혀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미 형태가 잡혀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연습한다면 결국 이제 연습이 포인트가 될 수 있어. 알겠죠? 연습한다면 이것도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제 누군가를 연민하고 동정한다, 그래서 뭔가 자비를 베푼다는 게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도의 느낌이냐면 그건 뭐 타고난 사람들 아니면 그런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선천적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 얘기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when those times 같은 경우는 require mere hard sacrifice, 여기서 보시면 진정한 혹은 이제 힘든,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희생 자체를 요구하는 그런 시기들이 되겠지. 뒤쪽에서 수축해준 분석문이 되겠고, 그 시기들이 come up 같은 경우는 다가올 때 이런 의미죠. 다가올 때 힘든 희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들이 다가올 때 준비가 돼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웬절 같은 경우는 남들이 뭔가 내 도움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진정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 때가 올 때 이런 준비가 돼 있으려면 뭘 해야 돼? 평소에도 준비, 연습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베풀기 위해서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얘기.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들을 돕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주제를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전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 practice라든지 어법이라든지 다들 잘 봐주시고, 일단은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하기 굉장히 좋게 이 자료를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개 나가는 게 일단 4개 정도 4 질문에 대한 워크북은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고, 그리고 문제 드린 건 토요일까지 해오시고, 그리고 숙제는 워크북 뒤쪽에 보시면 워크북 있어요. 단계별로 있는데 일단 6단계 중에서 1단계는 선생님이 뺐습니다. 1단계는 6단계에서 뺐고, 나머지 2, 3, 4, 5, 6인가? 아니, 파티 6인가? 6까지는 것 같습니다. 총 아마 4개밖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쓰기라고 일단 어때요? 어법 선택에서. 교과서에서 했던 것처럼. 네. 페널티 가져가면 됐죠? 저 페널티 가져가면 가져갔다고? 아, 페널티 다 적었다고. 아, 다 적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선생님이 좀 돌아다니면서 테스트 리뷰를 각자 사인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복습 잘하죠. 1 테스트랑 다 꺼내보세요. 다모랑 4번에다 방금 붙여. 너 저번에
야, 사고 너네 받았었니? 예. 뭐야? 어. 다시 회수. 나까 다시 주지 않았어? 또 주지 않았어? 아, 왜 안 돼? 월수금이 안 받았고? 사과 닥치를 드려야 되네요. 바로 드릴게요, 사과 닥치. 이걸 내가 왜 아무것도 안 받는 거야? 다른 문제인 줄 알았구나.